오늘 장은 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갔는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키워드 배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 한 단어,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의 조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재미있게 오늘 시장을 잘 마감을 해 주실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의 키워드는 우주항공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습니다. 정책과 관련돼서 어쨌든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상승할 것이다라는 평들은 많은데 정작 주가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우주항공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는데 일단은 너무 재미없게 주셔가지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키워드를 김민수 대표님은 재밌는 걸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우주항공이라고 선택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부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뭐 화성 갈 거니까 이렇게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다음 주부터 예, 좀 신선한 아이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키워드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 근데 지금 우주항공이 안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종목을 잘 못 보시면 안 가는 거죠. 잘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임 나오는 것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저희가 보통 테슬라가 움직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게다가 또 3월 1일 되면 인베스터 데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럼 그때 또 테슬라의 전략들 쫙 나오겠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회사 는 당연히 테슬라 전기차 얘기긴 하겠지만 네. 그중에 스페이스X의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내일은 당장 스페이스X에서 이제 스타쉽이라고 합니다. 그 우주선이 이제 33개의 엔진이 있는데 그중에 12개를 가동하면서 동시 가동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날 수 있어. 이게 스타쉽이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우주 진정한 의미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옵니다. 네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쪽의 기술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런 쪽이 또 기사화가 된다.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겠죠. 네. 이런 부분들부터 또 하나 위성 인터넷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X죠. 관련된 회사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의 제4 이동통신 쪽으로 진입한다라는 관점들 그리고 또 원웹도 같이 한화 시스템과 맞춰서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위성 인터넷 이거 뭐 했어요? 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결국엔 또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쓰겠죠.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시장은 좀 더 아,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면 테마가 움직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정부도 신경 씁니다.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누리호가 이제 3차 발사죠. 그리고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7차례 발사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감 크고 정부 정책 생기면 돈 들어오고 그러면 해야 되겠죠. 이런 네. 관점 쪽에서 관련된 상황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항공 쪽의 모멘텀들은 계속 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해외 쪽에서의 우주항공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정부 정책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는 새로운 신산업으로 무게를 실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어떤 종목을 보면 좀 좋을까요? 네, 그냥 계속 쭉 가는 건가요, 제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티키타카. 이따가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종목 중에 지금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켄코 아이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기 부품, 항공기 MRO, 즉 관련된 항공 원소재 사업까지 이어가다 보니까 네. 항공기 쪽에는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보잉에서도 얘기했지만 항공기 인도 대수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들어갈 소재나 또 부품들이 많겠죠. 게다가 우주항공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에 다 납품합니다. 가장 최고봉은 나사가 있죠. 네. 여기까지 납품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X 그리고 또 보잉 이런 쪽에서 수출의 70%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커지면은 당연히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실적의 변화를 작년에 보여줬고 올해는 확대되고 그러면 주가가 기대감과 함께 더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에서 실적 변화 잘 체크하자.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 회사는 항공 엔진 쪽이나 방산 쪽에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한화 디펜스 흡수 합병했고, 게다가 한화 시스템, 한화 정밀기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했다. 근데 또 최근 나오는 얘기는 루마니아도 이제 협력하면서 거기도 수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은데 이것만 강점이 있는 게 아니죠.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왜 미사일 한꺼번에 두루룩 나가는 네. 이거 보셨을 것 같고요. 네. 또 한때 호주의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 수출 모멘텀 있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아직도 확장은 안 된 상황 쪽에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겠죠.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MSCI 편입 가능성과 함께 나오는 변화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 항공 분야에서 섹터에서 그래도 좀 잘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종목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키워드를 두 분께 항상 공유를 해 드리거든요. 우주 항공 키워드를 김민수 대표님이 선정을 해 주셨는데 이걸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 딱 떠오르셨나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제노코가 사실 좀 떠올랐습니다. 제노코.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주들 또 대형주들 안에서 뭐 한국 항공우주나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지만은 요즘 특히나 이 중소형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노코도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항공우주 통신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접촉식 광 케이블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수주 자체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익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국내 민수 또 군수 분야 쪽에서 우주 개발도 확대가 되고 있고 탑재체 그리고 본체와의 어떤 성능 개선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주 증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가 위성 탑재체 그리고 본체의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차세대 중형 위성 시리즈라든지 또 다양하게 국가 주도의 위성 사업에 더욱더 국산화에 대한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사의 경우는 특히나 이 기술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이제 성공했었던 항공 전자 장비를 이제 FA-50이라든지 T-50 등 이제 탑재가 된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노코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적인 부분에 대해 서 더욱더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수주 부분에서 더욱더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초소형 SAR 위성이라든지 또 KPS 이제 위성 사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성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쪽에도 올해도 실적이라든지 또 여기에 더해서 기술력을 통한 이 수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추가적으로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네. 관련 종목으로 제노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노코 김진경 본부장님은 우주항공 쪽에 제노코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어떠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종목은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제노코는 김진경 본부장님 주신 건 이제 스타트하거든요. 아우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고. 근데 만만치 않게 올라왔네 이쪽도. 네. 네. 이쪽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는 거와 함께 네.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반영하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 비해서는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사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일단은 시세의 중심은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끌고 가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뚝심 있게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키워드 함께 봤고요. 이번엔 바로 김진경 본부장의 오늘 시장의 정리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의 키워드는 바로 XR, 이 확장현실과 관련된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애플에서 뭐 XR 기기 나온다 이야기는 나오는데 정말 나오는 건지, 나오면 정말 주가는 가는 건지, 아니면 나올 때까지 그 소문의 주가 올라가다가 멈출 것인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그 힌트를 김진경 본부장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좀 모멘텀 잡아볼까요? 네, 한동안 메타버스 외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작년에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면서 메타버스도 작년에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XR이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메타버스 한다면 여러 가지 기술력을 요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이런 좀 어느 정도 이제 현실성 높은 이런 화면들 좀 구현하는 것을 이제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역시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경우가 올해 상반기 중에서 XR 기기를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가 이 확장 현실 바로 XR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갤럭시 언페이 2023에서 퀄컴과 그리고 구글과 협력을 해서 차세대 XR 폼팩처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역시나 애플에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퀄컴 구글이 이 삼각동 이제 바로 시장에 참여를 할 것으로 계획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XR 시장 규모도 굉장히 빠르게 더욱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관련된 성장성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최근에는 중국도 국가적 XR 산업을 이제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도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더욱더 좀 더 알찬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술력이 얼마만큼 발전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성과는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오늘 XR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XR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CES에서도 계속 강조가 됐었고 어쨌든 올해 애플의 XR 기기가 실제로 출연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또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미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뉴프렉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주 사업의 경우가 이제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무선 충전료 FPCB를 이제 주력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경쟁사가 요즘에 이제 사업 자체가 철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쪽에서 시장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XR 기기의 카메라용 FPCB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동사의 경우가 메타퀘스트에 이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료 FPCB를 또한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퀘스트의 경우가 이 XR 기기 시장 내에서 한 78%가량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XR 시장 확대를 좀 주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료 FPCB 를 이제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던 이력 또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관련된 산업 쪽에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의 퀄컴 그리고 구글과 함께 시장을 장악을 하기로 하면서 관련주로서도 좀 부각이 되었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애플의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XR 헤드셋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래 이제 IT 기기들을 좀 대표를 할 XR 시장에서 업체 간의 경쟁력이 더욱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XR 시장 선점을 위해서 글로벌 경쟁도 더욱더 심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니까는 대형 IT 기업들의 바로 XR 시장 진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뉴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산업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동종목도 역시나 안정적으로 좀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평선도 좀 지금 정배열로 자리를 잡고 나가고 있고, 또한 이제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세를 보인 점, 이런 점들을 참고로 한다면 뉴플렉스도 지금은 충분히 저렴한 그 가격권이다라는 점, 그리고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XR 관련 테마 업종을 살펴보시면서 FPCB 쪽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모습이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종목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께도 역시 저희가 키워드 공유해드렸죠. 보셨죠? 네. 이 XR 딱 보시면 어떤 종목을 최근에 집중하고 계신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이쪽도 인류에 풀리지 않는 숙제죠. 네. 애플은 그 정도인가요? 네. 나온다 안 나온다 가장 말이 많은 또 그쵸. 애플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쪽 뭐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미리 이제 변화를 또 끌어가느냐에 여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뉴플렉스 상당히 좋습니다. 네. 또 기대가 되는 뭐 이스페타시스처럼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일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디스플레이에 OLED 필요할 거고요. 거기 들어가는 FMM을 전문으로 하는 APS 홀딩스가 또 같이 예, 네.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FM 라디오가 아니고요. 네.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일종의 디스플레이에 색 투과를 할 때 나타나는 어떤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강점이 있게 되면 이게 그대로 또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 확대됐을 때 쓸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이 VR용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끝냈습니다. 시제품을 여러 어떤 관련된 디스플레이 회사에 보냈더니 반응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못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더 뚜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OLED 쪽을 오히려 김민수 대표님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XR 기기 쪽 두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받았는데, 김진경 본부장님 APS 홀딩스 어떻게 보세요? 편안하게 가져가도 좋을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OLED 쪽도 좀 고려를 해봐도 좋지 네.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산업 성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관련되어서 뭐 XR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 APS 홀딩스도 이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아직은 크게 오르지 않는 만큼 오히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도 좀 더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가격 메리트를 고려 한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뉴플렉스의 경우는 조금 추세 매매로 지금부터 좀 대응을 해봐도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 저는 두 종목 모두 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플렉스는 시세가 더 빨리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APS 홀딩스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XR기기 쪽 오늘 김진경 본부장의 한마디 키워드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 배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